안녕하세요. 아줌마예요. 유럽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요.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공예가나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하며 판매하기도 하고 전문 상인들이 크리스마스나 겨울에 관련된 공산품을 판매하기도 해요. 춤이나 노래 공연도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각종 음식도 있어요. 저는 2013년부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한지 공예품을 전시 겸 판매하고 있어요. 참가자마다 다른데 저는 6일 정도만 참가해요. 그동안 저희 한지 공예품을 본 외국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말씀드릴게요. 저를 방문한 사람들은 주로 독일 사람들이었고 그 외에는 프랑스, 터키, 미국, 영국, 러시아, 일본, 한국, 중국 등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. 기분 좋게 하는 반응과 언짢게 하는 반응 모두 말씀드릴게요. 제가 보람을 느끼게 하는 반응으로는 예쁘다, 멋지다, 세상에 이렇게 멋진 것이 있다니, 어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나? 너무너무 놀랍다. 가격은 비싸지만 안 살 수가 없어서 고민으로 다시 왔다. 전시가 있으면 꼭 연락해달라. 다른 작품들도 보고 싶다. 이런 것을 만드는 당신의 모습 그리고 열정이 그려진다 등등이에요. 안타까운 반응으로는 한지 공예품이 너무 멋진데 돈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럼 저는 안 사도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마음껏 천천히 구경하세요. 관심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라고 말해요. 어이없는 반응 중에는 이거 종이네? 아, 애들이 유치원에서 만드는 그런 거? 이거 비 오는 날에 밖에 두면 어떻게 되나요? 내 스타일은 아닌데? 왜 이렇게 비싸요? 그리고 극히 드물지만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반응에는 이런 거 누가 사요?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어요? 갤러리나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면 관람자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작품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예의를 지키는데 크리스마스 마켓은 야외에 개방된 공간이라서 누구나 지나다가 들를 수 있기 때문에 반응도 천차만별이에요.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지만 간혹 어이없을 때가 있어요. 한지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몇 년 전부터는 한국어로 말을 거는 외국 사람들이 부쩍 늘었어요. 한국의 인기도 상승을 실감하고 있어요. 독일에서 한지와 한지 공예를 알리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즐겁게 작업할 거예요. 한지와 한지 공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